최근에 우리나라는 비가 좀 적게 왔지만, 중국이나 일본 큐슈 지방에는 어마어마한 비가 내렸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아직도 내리는 곳이 있고요. 아직 비가 다 그치지 않았는데, 여기 지금 사진이 지금 대홍수로 칠병연된 후베이성에 있는 장관 가는각이 물에 잠긴 상황 사진입니다. 실제로 비가 많이 내려도 끄떡이 없었는데, 이번에 홍수로도 해서 이강 한가운데 있는 가는각 절이 지금 물에 잠긴 사진인데 한번 어떻게 됐는지 지금 현재 상황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칭을 비롯해서 쓰촨성 위에 있는 도시들이 또다시 지금 비가 내려서 상당히 중국이 지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웬만한 강 주위에 있는 도시들이 수위들이 다 보통 1m에서 많게는 3m까지 평균 수위보다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현재 안후이성이라든지 아니면 장시성, 그리고 양자강 이남, 또 중서부, 충칭까지 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비가 다시 또 내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앞으로 상황이 참 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부 중국 사람들이 미운 점은 있지만, 죄 없는 사람들의 상당하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 장강 근처에 있는 관음각이 어떻게 됐는지도 잠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음각이 저도 처음 봤습니다만 장강의 가운데 바위 위에 평상시에 장강이 잠기지 않았을 때는 나름대로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한 최소한 한 5m에서 6m 이상은 절벽 위에 바위덩어리 위에다가 나름대로 절처럼 사찰 같은 것을 지었는데 이름이 관음각이라고 합니다. 발음이 좀 어렵긴 한데 일단 지금 평균 수위보다 높아져 가지고 지금 관음각이 다 잠긴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영상에서는 잠겨 있지 않았을 때 영상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 가운데 바위 위에다 지었다 보니까 상당히 튼튼합니다. 그리고 전에도 일부 잠긴 적이 있었다고 하던데, 일단 700년이나 됐으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이번에는 완전히 강 주위가 대홍수가 나서 현재 잠겨 있는 상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풍경만 보면 상당히 고즈넉하고 뭐 나름대로 보기엔 좋습니다. 이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중국 사람들은 참 희한한 게 절벽 위에다도 절을 짓고 또 굉장히 그 절벽 따라서 잔도라고 하죠. 계단 같은 걸 만들어서 오르락내리고 하고 정말 그런 거 보면 나름대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지금 장강의 가는 각도 바위 위에다 진거 보니까 평균 최하 5m에서 많게는 거의 한 10m 높이 위에다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잠겨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여기 영상은 최근에 안후이성 쪽에 제방이 좀 붕괴가 일부 됐고요. 그래서 도시가 완전히 물에 잠긴 상황입니다. 중국은 워낙 나라가 크다 보니까 여기저기 물난리가 나서 우리나라처럼 한 하루 이틀만 지나도 물이 쭉 빠지는 게 아니라 물이 다
장강, 양자강 쪽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양호라든지 산샤댐, 그리고 뚱띵호 이런 데 전체적으로 지금 상당히 수위가 높아져 있는데, 이게 만약에 홍수가 다 지나고 건조해진다고 하더라도 빨리 건조가 안 된다고 하면 전염병이라든지 질병 이런 게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는 비 피해 없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어찌됐건 뭐 남의 나라 일이긴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 또한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중국의 현 상황을 여러분께 영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